사랑하는 메가스트렉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구가 김성은입니다. 자, 5월 또는 4월 모의고사 찍기 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이것만은 하고 가자. 자, 5월 또는 4월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원래 3월 학평이 끝나고 4월 모의고사가 있어야 돼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근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볼 거래. 5월 달에. 그래서 갑자기 4월 학평이 5월로 미뤄졌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그렇다고 이걸 5월 모의고사 하기는 좀 어색한 것 같고 또 4월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5월 또는 4월 모의고사 찍기 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자, 요 강의 제가 3월 학평 때 이것만은 하고 가자 할 때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와서 들었고 쌤 너무 좋았습니다. 또 PDF 파일로 모든 교재 파일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메가패스 학생들은 와서 듣기만 하면 되거든 담아서 또 3강으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딱 얻어갈 수 있고 제목이 보면 알지만 이것만은 하고 가자잖아. 정말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를 달아주는 강의니까 너무너무 단기간 안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들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 4월 모의고사, 아니 5월 모의고사 요거 대비 찍기 특강도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봐. 첫 번째,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 내가.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할래? 얘들아, 6월, 9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연히 무진장 중요하겠지만 생각해봐. 3월에 보는 모의고사, 또 이번에 4월, 그래 5월에 보는 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도 보거든, 학평 모의고사.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볼 거야. 그 다음에 또 사관학교 시험도 있어. 그리고 6월, 9월 당연히 있는 거고. 이번 10월 달에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수능 출제를 이렇게 들어가실 거거든. 10월 달에 잡혀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출제를 하실 건데 그때 이번에 봤던 3월 모의고사 또 그래 이번에 보게 될 4월, 5월 요 모의고사 이거 이건 뭐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충 보고 맙시다. 이럴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 이해가?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당연히 그래 평가원 모의고사 엄청 중요한 거 맞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도 전국의 고3들이 본 모의고사야. 절대로 대충 보지 않으실 거야. 엄청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는 3월, 4월, 또 7월, 10월 사관학교 전국에서 하여튼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많이 보는 이 모의고사는 무진장장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꼼꼼하게 살펴볼 자료라는 건 당연한 얘기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요거 4월 학평 요것도 잘 좀 대비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4월 모의고사 시험 날짜가 언제냐? 아까 내가 5월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띵. 예, 5월 10일로 바뀌었어요. 알겠어? 5월 10일.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네. 꽤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물론 6월 모평이 엄청 중요하고 6월 모평을 수능처럼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 게 맞지만 중간에 그래도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6월 모평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의고사가 5월 10일에 있으니까 우리 또 이것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열심히 보시면 되고 혹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모의고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출력해가지고 시간 재서 볼 것. 알겠죠? 꼭 볼 것. 자, 요거 교재 프린트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냥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릴 거야. 알겠어? 강의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을 거고요. 그럼 주제를 잠깐 발표해 보면 삐용. 자, 일단 3월 학평 대비 이것만 하고 가자 해서 제가 지수로 함수 그래프, 수열의 귀납 측정이야 점화식, 상각함수 그래프, 증가 감소, 정적분을 이용한 속도 가속도 거리 구하기. 자, 요렇게 내가 5가지 주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고 그때 뭐 반응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좋았죠 강의? 좋았고 또 혹시 지금 나 이거 캐스트 보고 처음 봤는데 라는 사람이 있으면 야 3월 학평 때 거라고 해서 뭐 이게 겹치는 주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월이라고 지났어요 하지 마시고 요것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찍어놓은 강의니까 반드시 가서 볼 것. 알겠어? 반드시 볼 것. 그대로 강의에다 올려놨습니다. 수능 때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오픈하게 된 3호 대비 적중 6. 여기선 선택 과목도 내가 넣는데 첫 번째 공통 주제는
등차 등비 수열, 합차 고부로 정의된, 그 다음에 극한의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가능과 연속. 뭐 아주 중요한 수원수토 주제가 될 거고.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선 확통은 원순열, 미적은 등비급수의 활용,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는 평면베타의 연산까지. 제가 요거 깔끔하게 여러분 다 이해될 수 있게 이것만은 하고 가자. 이 제목처럼 여러분한테 딱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줄게. 알겠어? 특히 그리고 요즘에 수학 공부가 막 하기 싫고 수학 공부 때문에 힘들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슬럼프가 온 학생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이 강의 꼭 좀 수강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이 강의에서 아주 다시 수학의 재미가 확 붙을 거야. 오, 할만하네. 재밌네. 와! 하면서 다시 불이 빵! 터지면서 포텐이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니까 이거 다시 꼭 들으면서 쌤 믿고 따라오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3월 28일에 올렸네. 저번 주쯤에 한번 메가캐스트 하나 좀 올렸었어. 제목은 뭐였냐면 4월, 5월에 제일 공부 안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했고 쌤이 그래도 10년 넘게 인강을 하면서 또 15년 넘게 현장에서 고3 수험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보면 4월, 5월 달에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해. 진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건 바꿔 얘기를 하면 나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때 역전할 수 있지. 그치? 애들이 많이 안 하니까. 우리 고3들 봐봐. 학교 분위기 어때? 엉망진창이죠? 뭐 내신 대비한답시고 그렇다고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수능은 공부하던 걸 멈췄어 지금. 엉망진창이야 말 그대로 분위기가. 희한해. 날씨는 또 따뜻해지니까 뭐가 이렇게 졸린지 맨날 꾸벅꾸벅 졸고 떠들고. 이게 5월 때까지 가거든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래. 애들이 다 공부 안 하니까 아싸 잘 됐다. 나는 이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그래서 혹시 요 캐스트 아직 보지 않은 학생들 있다면 4월에 제일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요 캐스트 밑에 보면 요거 있죠? 그렇죠? 요 바로 밑에 아마 EBS 얘기 있을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요 캐스트가 있을 거야. 요거 반드시 클릭해서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어? 꼭 봐줘요. 꼭.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4월에 역전하자고. 뒤집어 엎자고. 알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 슬로건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이거예요. 알았어? 쌤이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을 끄집어다가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쌤이 그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자신하니까 여러분 쌤 믿고 수학 좀 못하는 학생들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 오세요. 알았어? 제가 점수 확 올려줄 테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것만 하고 하자. 적중 저기 뭐야 4월 학평 대비 5월 학평 대비 이것만 하고 하자. 요거 강의 가서 신청하고 바로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도움 많이 될 테니까. 끊어?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